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단어 1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T. 여기서 EA가 E 소리가 나서 T라는 소리가 나죠. 명사이고 차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는 이미지이죠. 차, T. 밑에 예문도 같이 볼게요. She drinks. 그녀는 drinks. 마셔요. 여기서 s 왜 붙었어요? She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drink 뒤에 s를 붙여준 거죠. She drinks. 그녀는 마셔요. 무엇을? tea. 차를. 언제? every day. 매일 마셔요. She drinks tea every day. 그녀는 매일 차를 마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이 예문은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마셔요 하고 말해볼까요? 나라고 했으니까 she를 I로 바꾸고 drinks는 나니까 drink라고 해주면 되겠죠? I drink tea 매일 아침이라고 했죠? 그럼 every day를 day를 빼고 아침 morning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신다. I drink tea every morning.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England. 여기서 앞에 en이 ing 소리가 나죠? England. 명사이고 영국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영국의 국기가 있죠? 영국, England. England is, 영국은 뭐뭐예요? In Europe. In 어디어디 안에 라는 뜻이죠? 유럽, 유럽 안에. 영국은 유럽에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이 예문을 한국은 아시아에 있다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국이라고 했으니까 England를 Korea로 바꾸고 Korea is in 유럽이 아니고 Korea는 어디에 있죠? 아시아에 있죠? Asia. Korea is in Asia.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 아시아는 발음할 때 Asia. Asia.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Pair. 여기서 EA는 에 소리가 나죠? pair. 명사이고 배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맛있는 배가 있는 사진이죠? pair. 배. This pair, 이 배는 is 뭐뭐예요? very sweet. 매우 달콤해요. 그러면은 이 예문은 이 배들은 매우 달콤하다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이 배들은이라고 했으니까 this를 these로 바꾸고 pair 뒤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ese pairs 여기서 is는 주어가 복수로 바뀌었으니까 뭘로 변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어가 복수일 때는 are로 변하겠죠? These pears are very swee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 배들은 매우 달콤하다. 이렇게요. Say. 여기서 ay는 a 소리가 나네요. Say. 동사이고 말하다 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말하다. say. please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say라고 하면은 말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that again 다시.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slow. 여기서 OW는 어우 소리가 나죠? slow.
형용사구 느린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토끼는 fast, 빠르고 거북이는 slow, 느리죠? A turtle, 거북이는 is 뭐뭐예요? Very slow, 매우 느려요. 그럼 이 예문은 또 느린 동물이 뭐가 있죠? 달팽이, snail. A snail is very slow. 달팽이는 매우 느려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 느린 동물이 나무늘보. A sloth, a sloth. 나무늘보는 매우 느려요. A sloth is very slow. 라고 하면 나무늘보는 매우 느려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토끼는 매우 빨라요.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토끼는 a rabbit, 뭐뭐예요. is 매우 빨라요. very fas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A rabbit is very fast. 토끼는 매우 빨라요. 이렇게도 예문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Actress, actress. 여기서 AC는 액, 액 소리가 나네요. 명사이고 여배우라는 뜻이네요. Actress, 여배우. My sister는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언니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동생이라고 해석해 주었네요. My sister, 내 여동생은 want, 원해요. 여기서 want 뒤에 s 왜 붙었어요? My sister, 주어가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동사 뒤에 s를 붙여 want라고 해줘야 합니다. To be, 무엇 무엇이 되길이라는 뜻이고요. An actress, 여기서 왜 actress 앞에 어가 아니라 언이 붙었어요? actress의 첫 단어가 모음소리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가 아니고 언이 붙은 거예요. My sister wants to be an actress. 내 여동생은 여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우리 오빠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우는 여배우의 반대말, 남배우, 남자배우, actor, actor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우리 오빠, my brother, wants, my brother wants to be an actor 하면 우리 오빠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rock, rock. 여기서 오는 아 소리가 나죠? rock 동사이고요. 잠그다 라는 뜻이네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자물쇠로 문을 잠글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잠그다 rock. don't rock. don't 이라고 하면 뭐뭐 하지마 하는 뜻으로 명령문이에요. 그럼 don't rock 이라고 했으니까 잠그지마 라는 뜻이 되겠죠. Don't lock the door. The door, 그 문. 문을 잠그지 마. 이러한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먹다, eat, 마시다, drink, 만지다, touch 이러한 것들을 don't 뒤에 붙여주면 don't eat, 먹지 마. Don't drink, 마시지 마. Don't touch, 만지지 마. 이러한 뜻으로도 다양하게 예문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fresh, fresh. 여기서 e는 에 소리가 나죠? fresh. 형용사고요. 신선한이라는 뜻이네요. these oranges. 자, 여기 oranges라고 뒤에 s가 붙었죠? 그래서 오렌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뒤에는 비동사가 아가 나오겠죠? These oranges are fresh. 이 오렌지들은 싱싱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네요. 그럼 복수로 말고 우리 단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오렌지는 싱싱하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이 오렌지라고 하나의 오렌지니까 this orange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이죠. 그럼 뒤에 동사는 is가 나오겠죠. This orange is fresh. 이렇게 예문을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Hot, hot. 여기서 O는 아 소리가 나죠. Hot. 형용사고요. 더운이라는 뜻이네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햇빛이 너무 쨍쨍 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진이죠. 더운, hot. It's very hot today라고 했어요. 날씨를 나타내주는 말을 할 때에 is는 아무 뜻이 없는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ery hot이라고 하면 매우 덥다인데 today라고 했죠. 오늘 매우 덥다 이러한 뜻이 돼요. is는 뭐 이것, 그것이라고 굳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오늘은 매우 춥다 한번 말해볼까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is라고 의미 없는 주어가 먼저 나오겠죠. is, very, 더운의 반대말, 추운은 cold예요. 그래서 it's very cold today라고 하면 오늘은 매우 춥다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shoulder, shoulder. 자, 여기서 오, 유가 어우 소리가 나죠? 어우. shoulder 명사이고 어깨라는 뜻이에요. He hurt. 그는 다쳤다. hurt 다쳤다. His 그의 left shoulder. left는 왼쪽이라는 뜻이고요. left shoulder 하면 왼쪽 어깨. 그는 왼쪽 어깨를 다쳤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럼 만약 오른쪽 어깨라고 하고 싶으면 오른쪽 right shoulder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예문 바꿔서 그녀는 왼쪽 눈을 다쳤다 하고 말해볼까요? 그녀는 이라고 했으니까 he를 she로 바꾸고 다쳤다 hurt. she hurt 어디 다쳤다 했죠? 왼쪽 눈 left eye인데 그녀의 왼쪽 눈이니까 her이라고 해줘야겠죠. She hurt her left eye라고 하면 그녀는 왼쪽 눈을 다쳤다. 이렇게도 예문을 바꿔볼 수 있겠네요. 벌써 10개의 단어가 다 끝났네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